청주공항에서 러시아로 가는 직항 노선이 처음으로 취항했습니다. 중국 관광객이 또 끊어져서 한산했던 국제선 대합실이 모처럼 붐볐습니다. 김대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청주와 러시아를 잇는 하늘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 러시아 하바롭스크를 오가는 101석 규모 항공기. 첫 비행기에는 85명이 탑승해 비교적 높은 탑승률을 보였습니다. 국내에서 거의 운항하지 않는 희귀 노선이라 경쟁력도 있습니다.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처음으로 타게 될 텐데요. 너무 거기에 기대가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.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노선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취항합니다. 러시아 신규 노선은 올해 말까지 일주일에 각각 한 차례 운항합니다. 운항 시간은 각각 2시간 10분과 1시간 20분. 일단 부정기 노선으로 등록했지만 수요가 충분하면 정기 노선으로 바뀌게 됩니다.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하바롭스크에서 이 청주 지역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. 충북으로서는 러시아 노선이 신규 취항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중국에 집중됐던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잣대가 되는 셈입니다. 팸투어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. 충청북도는 이번 러시아 노선 이외에도 일본과 대만 등 다양한 노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